for Best Picture. 시작과 동시에 문제를 내겠습니다. 영화 시상식에서 연출상은 감독이 받습니다. 그럼 작품상은 누가 받을까요? And the Oscar goes to Spotlight. 맞추셨나요? 바로 제작자입니다. 영화의 주인은 제작자지요. 오늘은 영화는 알아도 영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주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제작자 또는 제작사입니다. 영화를 만들고자 돈을 낸 사람이지요. 돈을 낸 사람이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귀향 같은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제작비를 모금해서 만들어진 영화여서 모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제작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일정 금액 이상 모금을 한 사람은 배당 금액을 배당한다는 뉴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업 영화의 경우 제작자가 있고 그 사람이 영화의 시작부터 개봉, 그 이후에 발생되는 DVD나 온라인 상영, 장난감 같은 부가산업에도 관여하며 그야말로 산업으로까지 영화 제작 시스템을 진두지휘합니다. 감독은 그 영화를 연출한 사람입니다. 제작자로부터 고용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자가 돈을 내어 감독을 섭외해서 당신이 이 시나리오를 연출해 주시오 라는 형식으로 영화 제작을 진행해 갑니다. 예를 들어 DC 코믹스에서 배트맨이라는 소재가 있다고 합시다. 제작자는 DC 코믹스라는 영화사입니다. 그리고 배트맨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시나리오를 받아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에게 연출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크나이트 시리즈 3편 제작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배트맨이라는 소재는 남고 다른 감독이 같은 소재지만 다른 이야기로 영화를 또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배트맨 대 슈퍼맨의 감독이 다른 이유입니다. 제작사는 같지만 연출자는 다르지요. 뭐니 뭐니 해도 영화의 꽃은 배우입니다. 스토리가 좋아도 캐스팅이 되지 않아서 제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좋지 않아도 배우 때문에 보게 되는 영화도 많습니다. 재미난 것은 영화 제작 시스템 때문에 같은 영화지만 배우들이 교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개봉 중인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합니다. 그들 모두 제작사인 마블 시네마와 수편의 출연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이 길어도 등장인물들이 교체되지 않고 영화가 계속 진행되지만 같은 제작사의 엑스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울버린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배역의 배우들이 엑스맨 시리즈를 거치면서 교체되었고 있던 캐릭터였지만 없어지는 등의 일도 있었습니다. 흔히 영화의 첫 장면은 감독의 커트라고 합니다. 유명한 감독이라면 영화의 첫 장면에서 영화의 주제나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영화를 시작하고는 합니다. 시작부터 주제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반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제작사의 몫입니다. 결말을 보여주는 마지막 커트, 그래서 돈을 낸 제작자가 시나리오의 내용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예로 감독이 제작자와의 불화나 여타의 자신의 의도와 작품이 잘 맞지 않게 되었을 때 헐리우드의 감독들은 자신의 본명 대신 알란 스미스라는 이름을 자막 크레딧에 넣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형편없게 나온 영화에 자신의 이름조차 넣고 싶지 않아 넣게 되는 가명입니다. 헬레이저 4편 영화 맥가이버에도 등장하게 되며 마이클 만 감독으로 유명한 히트에도 비행기용으로 재편집된 버전에는 위의 이름이 감독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배경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제작 시스템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막대한 제작비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영화는 현대의 가장 멋진 미디어이자 예술 작품이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한편의 영화가 각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지난 편에서 히어로 영화의 부작용으로 가족들을 살해했었다는 뉴스도 있었지요. 순작용의 예로는 35년 전 제작된 예수 영화는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각 지역 구석구석에서 상영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궁금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면
영화가 좋은 것은 글자와 같은 인쇄 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글자를 통한 학습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을 주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영화와 영상 매체는 다릅니다. 잘 만들어진 복음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수많은 영화가 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많은 제작비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영화를 만드는 목적은 바로 또 다른 돈을 벌기 위함이죠. 어떤 매체보다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영상, 영화에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 만들게 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제작자, 연출가, 배우가 되는 것을 꿈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도 15년째 제 영화에 투자해줄 투자자를 찾고 있는 미순의 촌장이었습니다.